맞습니다. 1번부터 20번 같이 볼 건데요. 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일관되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본인을 점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다. 자, 첫 페이지는 굉장히 수월했죠. 자, 1번을 보시면 정촉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져서 반응 속도가 증가다. 1번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난 이온 결정이 맞아. 난 I2 분자 결정이야. 공유 결합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입자야. 자, 난 어때요? 채심 입방 격자 구조로 단위 세포 내에 포함된 입자의 개수는 두 개가 맞습니다. 단순 채심 면심에서요. 1, 2, 4가 바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분자간 1형 문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수소계란 물질을 확인하세요. 난 X에 해당되고요. 여기 지금 쌍극자 쌍극자 힘이 존재해 아니오의 Y로 걸러지는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장이 맞겠다. 액체 상태인 거 다 보이시죠? 모든 분자가 가는 힘은 분자량과 관련된 표면적과 관련된 분산력이 맞아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이 높죠. 하물며 수소계란 물질이니까 당연하더라. 5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4번을 보시면요. 자, 뭘로 죽이셔야 되세요? 나 몇 몰이야? 나 1몰이야? 나 2분의 1몰이야? 자, 근데 위에 보시면 이 몰이 분해가 될 때 A입니다. 그런데 역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처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부호가 반대로 처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역수가 아닙니다. 부호가 반대로 처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2몰이 분해가 됐을 때인데 이렇게 반응하면 1몰이 생성되기 때문에 2분의 A 부호 반대. 답은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화학전지입니다. 나 볼타전지고 단일전지야. 당연히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소리는 내가 산화가 될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A 표면에서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 분극현상까지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누가? B가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격이 크다라는 건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당연히 내가 산화가 될 거다. 전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A 이온이 전자를 받죠. A가 석출될 거다. 그래서 A 전극의 질량은요. 증가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난 기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극의 질량 변화는 없다라는 거 연결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니은이 맞습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산화 전극이고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환원 전극이다라는 것까지 복습 부탁드릴게요. 기역 니은 3번이세요. 자, 6번을 보시면 A와 C를 집어넣고 나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요. 생성물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전체 질량은 보존이 될 거니까 10g이고 4g이다 되셔야 됩니다. 자, 이봐. 평균 반응 속도야. 0에서 10분 동안에는요. C가 2g이 증가가 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0에서 20분 동안에는요.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치? 자, 실제값 1g에서 4g이 됐기 때문에 3g이 증가가 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도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까지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10분 동안 2g이 증가가 되는 반응을 했다면 넌 10분 동안 1.5g이 증가가 되는 반응을 했다. 4대 3으로 답은 4번으로 실수 없이 반응 시간 처리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자, 7번 같이 볼게요. 내가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거에서 온도 결정할 때 내가 증기 압력이 크다. 난 X. 난 Y에 해당하는 증기압력 곡선이다. 기역에 해당하는 건 X의 증기압력 곡선이 맞아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J자 유리관에서 낮은 데를 끄어주셔야 됩니다. T1일 때 난 증기압력이 P2야. 이꼴 T1일 때 나는 증기압력이 P1 플러스 H에 해당이 된다. 니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Y의 기준 끓는 점을 보시면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아 보글보글 팡 T2 도시보다 높아. 기억만 1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8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왜 화학전지 파트랑 그 전해전지 파트 있죠. 우리한테 점수를 주겠다라는 소리야. 플러스 극에 누가 있지? 물과 염화이온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마이너스 극에 누가 있지? 물과 구리이온이 경쟁을 해서요. 반드시 은이온, 구리이온, Cl- 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내가 산화가 돼
경쟁을 해서 내가 환원이 돼.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물과 염화이온이지? 내가 산화가 돼서 Cl2가 물과 나트륨이온입니다. 은이온, 구리이온 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내가 경쟁을 해서 물이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된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플러스극 무조건 산화 반응이에요. 마이너스극 무조건 환원 반응입니다. 디귿만 2번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9번 볼게요.